먼저 TEDx 신촌에서 처음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실까 부탁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제를 실패하고 예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저한테 경험적인 차원에서 실패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론적인 차원에서 실패를 좀 접근해 달라는 요구이신 것 같아가지고요. 실패하고 예로 잡았고요. 실패하게 대한 배경, 뭐 과정,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 연구 방법, 논,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패하기라고 그러면 그 연구 대상으로서 실패라는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학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일천한데요. 그래서 따라서 실패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실패에 대한 정의입니다. 뭐 보시면 두 가지 정도로 언급을 해놨는데요. 이두 가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실패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하냐?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왜 단순하지 않냐 그러면 실패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시간 축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는 엄청난 실패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럴 경우 지금 현재 성공했다고 해서 꼭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좀 장기간 시간 축을 늘려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판단을 하느냐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사업적으로 실패한 프로젝트들도 또 많고요. 또 사업적으로까지 다 성공했지만 궁극적으로 관리나 운영이 잘못돼가지고 실패한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를 자산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successful failure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성공했지만 사업적으로 실패할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은 자산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보유하고 사회적으로 뭐 북돋아 줘야 될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부분만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걸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실패를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 기준은 두 가지, 시간 축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를 좀 유의해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실패하고 유사한 단어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예,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기간이라든지 우연적인 측면, 그리고 과정, 그리고 얼마큼 명확하느냐,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한번더 실패라는 뭐 정의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의 세리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패경영연구소라고 조그만 카페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 이제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한 게 2009년 10월 정도 시점입니다. 그리고 TEDx 신촌에서 Successful Failure라는 걸 처음에 이제 들고 나온 시점도 작년이고요. 왜이 시점인가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실패학이 처음 생성된 시점을 1996년도라고 봅니다. 하타무라 요타라 교수님이라고 그 실패학의 창시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에 그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실패학을 들고 나왔던 시점이 96년도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제가 1931년도로 보는데요. 이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하인리라고 하는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보험조사분석관입니다. 그분이 이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그 실패에 대한 그 논리를 어느 정도 만드셨는데요. 그 시점이 1931년도입니다. 이두 시점이 상당히 그 유사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한창 경제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부유할 때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갔고요. 미국은 이제 경제 공황이,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점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점에 아마 실패들이 그 실패학에 대한 연구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우리도 2009년 시점이 두 번의 실패, IMF와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그리고 뭐 어쨌든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조금 안 좋아지는 시점이 2009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 역사학적으로 볼 때는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근대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그 영웅들 아니고는 실패를 경험하기 힘들었고요. 사실 봉건제 사회에서는 평민들한테는 성공이라는 실패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꽉 짜인 사회 속에서 그냥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실패를
근대의 산물, 어떻게 보면 인간성 회복이라는 말까지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조직 차원의 실패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패라 그러면 개인 차원의 실패를 많이 하시는데요. 연구를 하시고 뭐 그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이제 실패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조직 차원의 실패는 저는 실패 경영이라고 그럽니다. 왜 조직 차원의 실패를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이제 전지현 씨가 있는데요. 출연하는 영화마다 망합니다. 최근에 망한 게 이제 슈퍼맨이라 불리우는 사나이인가? 네, 황정민 씨하고 해가지고 망했고요. 그다음에 뭐 블러드라는 영화는 잘 아실 거고, 그 블러드가 5만 정도 들었던가 서울에서 그렇습니다. 처참하게 망합니다. 엄청나게 투입하지만. 근데 과연 전지현 씨가 실패를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지현 씨가 소속된 그 기획사가 사이더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획사입니다. 아마 여배우가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작품 선택에 대한 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조직 차원의 실패고요. 우리가 많은 금융사고 같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뭐 최근에도 농협에서 금융사고가 있었고요. 우리 은행이라는 곳에도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다 개인의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조직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걸 막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차원의 실패의 부분들을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학의 연구 방법론과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굉장히 부흥했다가 망하게 되죠.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뭐 최근에도 뭐 로마인 이야기 같은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런 뭐 책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 서해 유성룡 대감이라고 그분이 징비록이라는 걸 쓰셨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재난을 겪으면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가감 없이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실패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고입니다. 아까 하인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보험 분석가인데요. 이분이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1대 29대 300이라는 논리인데요. 그 하나의 큰 재난이 있기 전까지 300개의 소소한 실수가 있었고 29개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어야지 하나의 큰 재난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건이나 사고를 가지고 실패를 연구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분들 많고요. 우리가 뭐 콜롬비아호 폭파 사건을 연구해가지고 나사의 조직 차원의 문제들을 연구한 뭐 이런 것도 큰 사고를 가지고 연구를 이끌어온 거라고 볼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케이스타디입니다. 케이스타디인데 실패한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뭐 때문에 이제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를 했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의 그 연구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조직 차원에까지 조금 심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 차원의 연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아메바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조직들이 대응해 나가느냐, 뭐 이런 데 대한 연구들인데요. 그 아메바 조직이라고 교세라라고 일본에 아주 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그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즉각즉각으로 조직이 팀별로 뛰쳐나와가지고 어떤 아메바형 조직으로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논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 고신뢰 조직 이래가지고 뭐 스와트라든지 소방관,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델만 구출 작전에서 전과를 올렸던 UDT와 같은 조직들은 환경 변화, 엄청난 환경 변화에서 조직이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직들을 연구하는 차원으로까지 실패하기 조금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경영학에서 나오는 한 10가지 정도 실패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유사점을 돌출해 봤는데요. 한 4가지 정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실패한 조직, 실패한 개인들이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변화에 저항하는 거죠. 기존 걸 계속 고수하는 거. 두 번째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좀 반대되는 측면인데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에 대한 맹신, 뭐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많이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디지털로 가는 걸 알았고 디지털적인 기술을 모든 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날로그에 집착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던 상황. 그리고 소비자나
경쟁자에 대한 오해, 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네 가지가 단 하나의 주제로 합쳐집니다. 뭐냐 그러면 조직이라는 것이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또는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조직 내부로만 자꾸 침잠하는 경우가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인에 대한 그 실패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 시사점이 있는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저는 좌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좌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다가 중단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축을 도입하면 죽을 때까지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예, 끝없이 도전하고 의지를 가지신다 그러면 실패한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의지만 있으시다 그러면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일럽스쿨이라고 하는 그 소셜미디어라고 할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앞서가지고 그죠? 나왔는데 불구하고 뭐 사업화가 제대로 못된 측면이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만 그 대표를 맡으셨던 분이 성함이 그 대통령하고 같으세요.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씨입니다. 김영삼 씨인데요. 이분이 뭐 실패를 했죠. 예, 실패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한두개 정도 그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 언론에 나왔던 걸 봤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분이 과연 실패했느냐? 아,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두 가지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신다 그러면 분명 다시 또 성공한 걸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끝까지, 물론 뭐 하시는 일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 하시는 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반에. 잘 나가는 사람인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냐, 장기적으로. 저도 뭐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제 동기들, 친구들도 봐도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생존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성과와 생존은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해보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의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성과하고 생존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고성과를 낸다고 해서 생존하는데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이건 개인이건 간에. 강한 놈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기는 사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패 경영의 사례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고 여러분한테 시사점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캐세이베스 항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실패한 경력을 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란 분도 임원들을 뽑을 때는 실패한 경력이 있는 임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실패를 자산화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일본의 유바리시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데요. 첫 번째 실패는 그 탄광 산업, 석탄 산업이 이제 망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망하면서 저그 어딥니까? 광원랜드 같은 게 생겼죠. 석탄 산업이 망하면서 지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레저 관광 쪽으로 급속하게 그 지자체의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10년이 오면서 레저 관광 산업도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게 뭐냐 그러면 5천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됩니까? 그거 여행 상품을 만들었어요. 실패 여행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망한 것들을 그대로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일이지만 어쨌든 실패를 자산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 매키스라는 분이 미국에 계신데요. 아마 미시간의 애나버에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제품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신제품이 나오는 것들을 무조건 사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박물관을 실패 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제품들이 실패한 제품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제품들이 90% 이상이 그죠? 네, 실패합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최근에는 이제 제품 수명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죠?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죠. 몇주 또는 뭐 한두 달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패란 것은 상당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앞에서도 잠깐 우리 그 관계자분이 말씀하셨지만 실패라든지 또는 이런 데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 학자십니다. 특히나 실험을 하는 학자입니다. 공학이나 의학, 이학 쪽의 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게 논문을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논문을 못 쓴다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황우석 박사님 사건도 그런 거라고 저는 좀 어느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문화 심리학자입니까? 그막 하우저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영장류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쪽으로는 거두십니다. 거두신데 집필하셨던 논문 19편이 있는데 전부 다 조작입니다. 네, 전부 다 조작.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인류학, 문화심리학 쪽에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Journal of Negative Results in Biomedicine이라는 잡지에서는 실패한 연구를 다 가져와라, 실어줄게 라고 해서 잘 되고 있답니다. 실패 경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패하기 전에도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실패하는 중간에도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패하기 전에는 실패를 어떻게든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패를 발견하는 열린 조직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가장 급선무는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시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을 블레임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더 이상 실패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해 줄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실패를 극복하는 조직 경영. 뭐 가장 뭐 앞선 개념으로는 컨트롤 타워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복원시키느냐 하는 뭐 연구들이 많은데 어떤 실패 중에도 실패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그리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실패를 자산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 같은 거, 피드백 시스템이겠죠.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상당히 큰 이슈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요. 그 학생들한테 항상 실패 이력서를 써보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실패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조직에 가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실패하신 이력서를 써보라고 그럽니다. 저도 뭐몇달 또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력서를 이렇게 고쳐보는데요. 그래서 고칠 게 없으면 한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력서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이력서들은 다 성공에 대한 이력서일 겁니다. 실패에 대한 이력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쓸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실패를 자산화한다는 것은 실패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써놓고 그죠? 이렇게 바라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실패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자산화하실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분 동안 하라 그래가지고 18분에 딱 맞췄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